자, 오늘 양 팀의 맞대결을 볼 때 순위표상 많은 격차가 있지만 신인왕 후보들의 맞대결도 볼 맛이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 후보 중 한 명이 안영준의 패스였고요. 화이트의 깔끔한 마무리. 트웬 덩크입니다. 양 팀 다 예, 오늘 컨디션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한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에런 헤인즈 선수 대신에 화이트 선수가 먼저 선발 라인업에 나왔습니다. 예. 속의 배경은 헤인즈였는데요. 또 한번 가로채고 있습니다. 화이트 오늘 먼저 나서 화이트가 좋은 플레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날아갑니다. 그제로 반칙.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부산 KT 소닉붐과 서울 SK 나이츠의 3라운드 경기 사직 실력 체육관에서 김승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수는 11대9. 서울 SK 나이츠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화이트가 림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KT는 이광재, 김영환 이 두 선수의 석점슛에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휘슬 반응 없습니다. 테릭 화이트 앞에는 윌리엄스 그대로 뜹니다. 3점 적중. 슛타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화이트 예. 선수. 테릭 화이트 가져갑니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큼상큼 화이트 뜹니다. 9점 백슛. 자신만의 특색이 또 딱 있었던 김승현 해설위원과 현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35대31 넉점 차 서울 SK 나이츠가 앞서 있습니다. 찔러줍니다. 골 밑에 화이트 돌아서면서 한 손으로 득점. 허운에게 빠른 패스 그러나 걸렸습니다. SK 아웃 넘버 헤인즈 주고받습니다. 화이트 됐다. SK 외국인 선수가 한 차례 호흡을 맞췄습니다. 자, KT가 하지만 석점 응수에 실패했고요. 엘리프 에런 헤인즈의 트랜덤! 화이트와 헤인즈의 호흡이 한 차례 또 터집니다. 점수는 46대41, 5점 차 서울 SK 나이츠가 앞서 있고요. SK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호흡을 계속해서 가다듬으면서 점수 간격을 조금씩 벌리고 있습니다. 와, 오늘 KT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오늘만큼은 쉽게 뒷걸음질 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화이트가 기점에서 올라와요! 네. 득점과 반칙! 지금 순간적으로 4명을 다 제쳤습니다. 네. 네. 공중에서 시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테릭 화이트 보시죠. 윌리엄스 맥키네스의 모든 수비진을 벗겨내고 림을 뒤흔들었습니다. 최부경이 돌아와 있습니다. 최부경 선수가 전반에 개인 반칙 3개를 범했고요. 테릭 화이트 이리저리 돌다가 2점 뱅슛 마무리. 6득점째 방금 만들었습니다. 자, 휘저고 화이트 올라가는데요. 반칙 자이트 2개. 화이트 2구도 성공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개인 반칙 개수가 없습니다. 골 밑에서 화이트 한 차례 쉬었다가 득점까지. 김규 받아줍니다. 스크린 걸어주고 그 틈을 통해서 올라가는데요. 바깥 내줍니다.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KT고요. 화이트가 방해를 했습니다. 화이트가 비어져 있는데요. 화이트에게 연결합니다. 헤인즈 화이트 뜹니다. 퍼펙트. 네. 자, 오늘 KT는 실책도 많고요. 지금 김민수 오늘 전반에만 석점 5방 모두 성공했고요. 화이트 헤인즈와의 호흡을 보여줍니다. 네, 점수차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집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헤인즈의 골밑에 빠꾸요. 그전에 반칙 그리고 득점. 자, 바로 이런 옵션인데요. 패스를 많이 돌리다가 화이트 선수가 외곽에 있다가 갑자기 골밑으로 들어가면서 미스매치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골밑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네. 석점 플레이 에런 헤인즈입니다. 계속해서 김영환이 마크를 해주고 있는데요. 헤인즈 방향을 찾습니다. 골밑으로 헤인즈가 네. 가볍게 올라갑니다. 다칠까봐 다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왠지 다른 선수보다 발걸음 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화이트 오늘 굉장히 가볍네요. 네, 뭐 오늘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지금 득점을 해내고 있죠. 예.